언제쯤 날씨가 풀리려는지 어디쯤 꽃이 피기 시작하는지 그딴 게 뭐가 중요한지 알면 또 뭐 할 건지 봄이란 건 사계절 중에 하나인 계절일 뿐이야 유난 좀 떨지 마 그리고 그거 알아? 너의 남친은 기다리던데 비 오기만 뭐처럼 쉬는 주말 너에게 말하지 못했겠지만 집에서 푹 쉬고 싶대 사람 많고 정신없고 그냥 벚꽃이 많이 펴있는 거 그게 다 아닌가 그걸 굳이 왜 보러 가는 건지 니네 진짜 이상해 그런 벚꽃 축제 보러 다니는 이들 때문에 이번 봄에도 손해가 막 심해 집에 가는 길 일대 차량 통제 역시나 올해에도 없어 작년과 달라진 게